빰빰빰 지금 고척돔에 메탈리카 왔는데 빰빰빰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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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하나 한번 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7.1 패치노트 리뷰. 리그 오브 레전드 7.1 패치노트 리뷰를 하겠습니다. 2017년 첫 번째 패치인데, 자, 일단 큰 패치는 아닙니다. 큰 패치는 아닌데, 약간 빡치는 패치예요. 약간 빡치는. 그 슈리마 변태님 잠깐 오셨는데, 네, 반가워요. 자, 왜 빡치냐?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시바나가 있는데, 시바나가 또 너프를 먹었습니다. 잠깐 욕이나 하고 좀 지나가고 싶은데, 이런 시바나 전부 다 W 데미지 너프를 한 다음에, W 데미지를 너프는 했으나, 정글 속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몬스터한테는 데미지를 주는 거를 추가 데미지를 주자! 이래놓고, 데미지를 너프해놓고, 그러고 나서 몬스터 추가 데미지까지 너프를 해버린 이런 개쌍놈들이, W 데미지나 돌려놓고, 추가 데미지를 삭제를 하든가, 이 미친놈들은 데미지 낮춰놓고, 추가 데미지 준다 해놓고, 또 뺏어가고, 조삼모사도 아니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줄게, 이래놓고, 아침에 3개 준 다음에 저녁에, 아이고, 밥이 다 떨어졌다, 2개만 가져가라. 이런, 씨. 하여튼, 그렇다. 잠깐의 흥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패시노트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챔피언이 보시면 이제 한 요 정도가 됩니다. 일단 천천히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드레이븐입니다. 드레이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러가지 패치도 그렇지만은 애초에 드레이븐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장인이 잡으면 엄청나게 무서운 챔프인데 뭐 요우무 패치 이후에 약간 뭐 이런저런 게 있다라고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Q 회전 도끼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총 공격력에 회전 도끼를 던지면 이제 총 공격에 퍼센트 데미지로 들어가는 건데 기본 피해량이 생겼어요. 보면 3, 35, 40, 45, 50 플러스 추가 공격력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근데 거기다 근데 W가 보면 만화 소모량이 5개를 찍었을 때 20이 됐다라는 건데 반된 겁니다. 반 똑같은 5레벨 기준에 했을 때 반 토막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꽤 괜찮죠? 뭐 드레이븐이 만화템을 가진 않을 테고 웬만해가지고 뭐 만렙 만화가 기껏해야 뭐 한 4,500 수준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수준에서 만화 저게 쓰는 게 반토막 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요 난사죠 거의 난사. 자 그리고 이제 Q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진짜 쓰는 사람이 얼마 없어 그냥 단순 계산으로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쓰는 사람 체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쓰는 사람 체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솔직히 잘 모르겠다 드레이브는 드레이브는 관심도 없는 챔프라 아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뭐 인천 드레이브 아 인천 드레이브 군대 갔나? 인드나 아니면 뭐 해강고 원딜이라든지 드레이브는 장인이 몇 분 계시죠?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정글 드레이브는 일단 살짝 접수하겠어. 살짝 접수는 하겠으나 존나 어려우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마요. 자, 라이즈입니다. 과부하의 보호막과 이동속도가 감소합니다. 예전에 감소를 시켰어야지. 자, 보자. 추가 이동속도. 25, 1레벨은 똑같은데 아무래도 Q 선마를 많이 하니까 10% 정도 이속이 이제 추가 이동속도가 줄어드는데 자, 보호막이 오래돼서 1에서 18레벨까지 60에서 200이 65에서 150으로 줄었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1레벨은 그러나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이동속도 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씨. 이것도 미친 거야 사실. 난 이거 더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쓰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럴 때 볼 수 있는 게 있지요. 포우 같은 데 딱 가가지고 상위권 라이즈의 승률을 보면 됩니다. 다이아에 일단 라이즈를 한 보고 자 다이아까지 49.86%입니다. 마스터의 라이즈를 한번 볼까? 마스터도 51.71% 챌린저의 라이즈를 보자. 버프 해야겠네요. 아 이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라이즈 여기서 또 양을 당하고 이러면 아이고 자꾸 내가 맞을 때는 존나 아팠는데 승률이 왜 이것밖에 안 나오지?
자, 이해를 할 수 없네. 내가 맞을 때는 존나 아프던데. 그죠? 왜 이렇게 승질이 안 나오지? 이해를 못하겠네. 대장군님이신데, 뭐지? 트롤들이 하나? 라이저 들고 트롤하는 새끼들이 있나? 이해를 못하겠네요. 하여간 그렇더라. 자, 루시안입니다. 자, 초기 레벨에서 기본 지속 효과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자, 루시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나마 바텀 라인에서 초반부터 딕에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다가 너프 먹어가지고, 또 픽률이 슬슬슬 줄었는데, 자, 요거를 살짝 버프 시켜주는 것 같네요. 자, 기본 지속 효과가 총 공격력의 30, 40, 50, 60%에서 40, 50, 60%로 확실하게 이제 초반 공격력을 올려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16레벨에 60% 되는 게 13레벨에 60%면 상당히 괜찮죠. 왜냐하면 13레벨까지는 좀 빨리 크는 느낌인데 13에서 16 사이가 보통 보면 이제 막 한타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한타에서 이겨가지고 랩업을 하면 괜찮으나 한타에서 지고 이러면 진짜 랩업이 안 되거든. 13레벨에 60%를 준 거는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보고. 자, Q 데미지도 버프를 먹였습니다. 초반 데미지 1레벨은 똑같으나 두 번째부터 5, 10, 15, 20. 자, 마지막 5레벨에서는 20 정도까지 올렸죠. 자, 리신입니다. 리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패치 이후에 거의 뭐 정글 원탑 같은 느낌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패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리신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안 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용의 분노 데미지가 기본 데미지가 이렇게나 더럽게 셌다라는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패치노트 리뷰 처음 보다가 패치노트 처음 보다가 알았는데 미친 뭐 1레벨에 단일의 CC기까지 밀어차는 스킬이 무슨 200, 400, 600으로 데미지가 뭐 이따위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잘 깎았다고 생각합니다. 150, 300, 450으로 거기다가 미친 보통 용사 들고 다니잖아요. 용사 들자마자 여기 개수 데미지 또 추가되잖아. 이런 미친 데미지를 보았나. 근데 정말 러프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폭풍 더 이상 투명 상태인 대상을 찾을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이걸 빡 해가지고 맞으면 괜찮아. 근데 이거 빡 해가지고 맞은 거 옆에 있는 사람이 데미지도 안 들어갔는데 막 보이고 이런 거는 이제 안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뽀삐입니다. 뽀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무섭다나 지금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을 안 해본 게 뽀삐 같은 경우에 정말 탑에서 한 반년 전쯤에 미친 듯이 설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한번 너플 한 2단 정도 한 몇 번 너프를 먹고 나서는 거의 고인 수준으로 떨어져가지고 많이 안 하고 탑라인에 뭐 요새 마오카이가 조금 유행을 하고 이제 뭐 한때 뭐 에코가 유행하고 이런 시절에도 이제 뽀삐는 한번 들어가더니 갑자기 승률이 전 라인에서 막 40몇 프로까지 다 떨어지는 이런 그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딱히 뽀삐를 더 버프해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기본 지속 효과 방 이게 좀 많이 길긴 했어요. 사실 이거 패시브는 좀 좋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패시브 딱 대자마자 쉴드를 한참 들고 있으면 이제 견제하고 이거 딜 교환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5초에서 3초로 줄여주고 그리고 궁극기도 지금 데미지를 낮췄어요. 자, 200, 300, 400짜리를 100, 150, 200으로 반토막 냈습니다. 이건 좀 이건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이럴 때 이건 좀 보면 되죠. 이제 물론 이제 보통 리그 오브 레전드의 패치는 북미를 기준으로 합니다. 북미 승률이라든지 북미의 그걸 좀 기준으로 많이 가는데 자, 한국 서버의 뽀삐는 과연 지금 어떠한 위치인가. 자, 이건 지금 챌린저죠. 자, 다이아 쯤에 한번 봅시다. 다이아 쯤에 이제 뽀삐를 보면은 승률이 50% 한 반 토막은 한 반 타작은 하고요. 자, 플래티넘 내려오면 이제 49%로 내려왔고 내려갈수록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아니네요. 골드에서 50%. 자, 실버 쪽에서는 50%. 한 반토막은 그래도 잘 치고 있네요. 자, 또 50%. 반토막은 근데 솔직히 반토막 겨우치고 있는 애를 여기서 이걸 또 깎아버리면 물론 뭐 라인전에서 뽀삐의 패시브가 좋은 건 아는데 궁극기까지 이렇게 데미지를 낮춰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뽀삐가 지금 그렇게 막 궁극기가 데미지가 세가지고 무섭고 그렇진 않은데 이걸 또 추가 공격력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극딜 AD 뽀삐를 사용하면 이게 무섭다 라는 말이 돌면 모르겠으나 극딜 AD 뽀삐 가는 순간 시식이 쳐맞고 뒤지는 건데 뭔가 약간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자, 시바나입니다. 아까 제가 살짝 욕했던 거. 시바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정글 속도를 바탕으로 가는 그런 정글러기 때문에 연소의 데미지, 이거 추가 데미지나 이런 게 상당히 컸거든요. 원래 시바나가 정글이 너무 빠르다고 해가지고 W 데미지가 낮춰졌습니다. 낮춰진 대신에 몬스터 추가 데미지를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W 데미지를 낮춰놓고 몬스터 추가 데미지를 줘놓고 이것도 뺏어요 지금. 그 시바나 승률은 제가 봤습니다. 근데 좀 높습니다. 전 구간 한국 서버 기준으로 52% 이상 상당히 좋은 승률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이아에서 조차 승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좀 빡치기는 하나 시바나 좋은 건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 이 정도는 뭐 너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너프입니다. 시바나 뼈가 아픈 너프고 자 신드라입니다. 신드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번 패치가 되고 이제 공 많이 줍는 거 이렇게 되면서 미드에서 상당히 좀 무서운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게 패치가 됩니다. 지금 신드라의 문제점은 공 7개를 만들기가 쉽다라는 거거든요. 공 그냥 옆에 여기저기 하고 그거 다 주워가지고 팍 던져가지고 궁 팍 해가지고 궁 7개짜리 궁 극딜 궁 최대 데미지를 꽂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신드라가 되게 쉬워진 점인데 그걸 좀 이제 어렵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를 최대 3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를 20% 추가 고정피해를 입힙니다. 로 바꾸고 피해량에 대해서도 살짝 조정을 합니다. 10 데미지 그리고 개수도 0.1을 깎았어요. 그리고 궁극기 데미지 보시면은 뭐 이런 건 없지만 그 1레벨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120초로 올렸습니다. 1레벨, 2레벨을 각각 20초, 10초씩 하고 3레벨, 16레벨 찍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무섭다 이겁니다. 라인전 때 막 쓰는 그 좀 자주자주 궁을 강력하게 이렇게 공 7개를 계속 쓸 수 있으면 좀 무서우니까 거기에 대한 패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니비아입니다. 애니비아 얼음 폭풍이 크기까지 다 커지면은 다 커졌습니다. 표시가 이제 섬광을 딱 보여주면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얼음 폭풍이 1.5초에서 1.75초 이렇게 약간 랜덤하게 커지는 속도가 있었는데 이제 무조건 1.5초면은 다 커집니다. 자 카르마입니다. 카르마 같은 경우에는 쓰는 사람은 많다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거 잘 쓰면은 완전히 사람을 빡치게 만드는 그런 챔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장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뭐 플레 상위권부터 해가지고 뭐 다이아나 이런 거 하면은 카르마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잘 쓰고 카르마랑 붙으면 진짜 빡쳐요. 정말 추노부터 상대가 추노하는 걸 막는 것까지 다 좋은 뭐 그런 식으로 잘 쓰면은 정말 좋은 챔프인데 자 그래서 이번에 패치가 됐습니다. W 구동결이 그 줄 가는 거 아시죠? 줄 가는 게 이제 데미지가 보면은 3차로 탱탱탱 이렇게 들어가는 게 탱탱 이렇게 들어가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탱탱탱 들어가냐 탱탱 들어가냐 이게 뭐가 더 좋냐라고 하면은 총 데미지만 같으면은 탱탱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데미지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는 거니까 어차피 두 틱 끝까지 해가지고 다 주나 세 틱으로 하나 무조건 좋은 거예요. 틱이 늘어나면 자 근데 이거에 이제 두 틱으로 줄었습니다. 0초와 2초에 한 번씩 한번 탭 걸었을 때랑 탁 속박 걸릴 때 마지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만트라 저항 이거 보시면은 보호막 생기는 게 좀 줄였어요. 1레벨은 똑같은데 나중 가면 갈수록 보시면은 10, 20, 30 해가지고 자 만렙 기준으로 210으로 깎였습니다. 보호막이 지금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그리고 카밀입니다. 당연히 너프될 거라고 모든 사람이 예측을 했었죠. 이거는 그냥 닥치고 너프입니다. 근데 이제 순차적인 너프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바로 엄청난 칼질을 한 건 아니고 자 이번 패치 보시면 기본 능력치 성장 체력을 10을 깎았습니다. 라인전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11레벨 딱 찍었을 때 체력이 100 차이가 납니다. 100 11레벨 찍었을 때 100 차이가 난다는 거 상당히 큰 겁니다. 이거 자 그리고 기본 지속 효과 레벨업을 하면 1.5초, 2초, 2.5초인데 전부 다 1.5초. 방어력이 너무 길다. 라고 해서 바꿨고요. 갈고리 발사. 이게 안 보이는 데서 날아올 때 갑자기 너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먼저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반응을 해서 피할 수 있게. 자 그런 식으로 바꿨고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궁을 탱 했을 때 살짝 밀려나는 그게 있었는데 지속시간이 1초로 고정되어 있던 밀어내기가 이제 대상이 착지할 때까지 그러니까 밀렸을 때 땡 제자리 잡으면 되는 건데 밀려나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아마 밀어내기 기절이 좀 짧아질 거라고 봅니다. 밀어내는 속도가 좀 빨라진 걸 생각을 하면 당연히 짧아질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칼리스타입니다. 칼리스타도 한때 대세 원딜이었다가 몇 번 이제 그 뽑아찍기로 뭐 CS 먹는데 마나 돌려받는 거 등등등 여러가지 패치를 하면서 아 이거 쓰기 너무 어려워졌다 마나 관리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원딜들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안 쓰이게 됐는데 자 보시면 이제 그거를 패치를 했습니다. 좀 아마 뽑아찍기 이게 보면은 그 꿰뚫는 창 사용시 뭐 저게 박힌 창에 하나 추가되는 효과가 항상
적용된다. 뭐, 저도 이런 식으로 하고, 만화 돌려받기 하나만 처치해도, 재사용 대기시간 뭐 돌려받기 조건과 일치하면서 하나만 해도 그냥 바로바로 만화를 주는 걸로. 그냥 만화 관리 이제 쉬워지면 아마, 이 정도면은 칼리스타 아마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화 관리라는 게, 진짜 별거 아닌 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겠지만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진짜 중요하거든요? 스킬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스킬을 아껴야 하느냐인데, 스킬을 상당히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리고 버그. 뽑아찍기로 유닛을 팍 했는데, 만화 안 돌려주던, 재사용 대기시간 초기화되지 않던 버그. 자, 버그를 수정했다. 그리고 캐넨입니다. 캐넨 궁극기가 보면은, 쾅! 쾅! 쾅쾅쾅쾅! 이런 식으로 들어가던 게, 쾅쾅쾅쾅쾅!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되죠? 원래는 이제 초반 타격당 피해량이 80! 탕탕탕탕 이렇게 갈수록 약해지게 들어갔는데, 이러면 초반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야. 그냥 궁극기 빡 비비자마자 너무 세게 들어가니까, 초반 데미지를 낮춰서, 풀 데미지를 줘야 확실한 데미지가 들어가게 바꿨어요. 총 데미지는 보시면은 올라갔습니다. 1레벨 기준으로는 똑같으나 2레벨, 3레벨 기준으로는 조금 더 올라갔어요. 다 맞추면. 자, 그리고 탈론입니다. 탈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다. 배나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약간 지금 힘이 빠진 느낌인데. 자, 녹소스식 외교의 유지력이 증가합니다. 레벨당 만화 재생량이 증가합니다. 만화 관리하기 되게 지금 쉽게 바꿔주죠. 녹서스식 외교, 처치시 만화 회복. 이거 만화 회복 같은데, 만화 회복이 이제 15 플러스 2인데, 17 플러스 3으로 확실하게 느려졌습니다. 만화 관리하기가 엄청 쉬워질 거라고 봐요. 옛날과 비교하면. 자, 그리고 원소술사 록스 시각 효과. 뭐, 안 보이는 게 좀 더 잘 보이게 바뀌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로차원문. 주로차원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제가 많이 쓰니까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아이템은 이게 어느 식으로 패치를 한 거냐면,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쿨감을 이렇게 좀 줄였어요. 자주자주 깔 수 있게 바꾸고, 공허 생물 자체가 긴 거리를 못 가게 바꾼 겁니다. 이게 뭐냐? 드롯을 딱 사면은 우리 편 1차 타워 같은데 우리 쪽에 가까이만 딱 해도 그 라인을 쉽게 밀 수 있었잖아. 저 멀리까지. 상대 2차까지, 그러니까 우리 1차에 깔아놔도 상대 2차까지 영향력이 충분히 가요. 근데 그 영향력을 낮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짧게 빨리 깔고 빨리 터지고 좀 더 상대 타워에 가까이 깔아야지만 지금 같은 영향력을 줄 수 있게 패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플러스 지금 그 공허 생물 체력 올라가는 거 그런 것도 조금 조정을 해서 솔직히 지로 딱 상대가 깔아놓으면은 그거 잡는 것도 좀 짜증나거든요. 나중 가면 잘 안 죽어서 근데 좀 잘 지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패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살아있는 정글. 자, 이거는 뭐 여러분 요새 뭐 여러가지 뭐 쓰는 방법이 점점 연구되고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바뀌었는데 자, 그 수정초 이렇게 팍 치면은 시야 쫙 봐주는 거 그거 이제 보면은 시야를 쫙 했을 때 나오는 그 신호 뭐 와드가 있다든지 챔피언이 있는 거기 신호를 약간 조정을 했어요. 구분이 되게. 자, 이거는 챔프고 이거는 와드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 꿀 열매. 이거는 이제 먹을 때 느려지잖아요. 근데 이게 먹는 반경이 길다 보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먹어가지고 슬로우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먹는 반경을 줄였습니다. 자, 그리고 솔방울탄 같은 경우는 뭐 말자, 랭가, 중운 면역 효과가 있을 때 이거 다른 사람이 빵 깨줘도 안 튕겼나 봐요. 그걸 이제 쉴드가 있어도 튕기게. 자, 그런 식으로 바꿨고요. 자, 그리고 정글 경험치 또 손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손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한동안 계속 마체테로 정글 도는 걸 많이 보여드렸던 게 그러면서 경험치가 줄어든 칼날부리 굳이 손 안 대고 다녔거든요. 이거 뭐 먹어봐야 피만 많이 달고 너무 효율... 솔직히 칼날부리는 뭐 아무무라든지 광력으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효율이 쓰레기였어요. 쓰레기. 피는 더럽게 많이 달고 경험치는 거의 안 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살짝 조정하면서 전체적인 정글 힘을 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반에 정글이 이제 빠르게 이제 돌면서 하는 이걸 조금 조정을 한 건데. 자, 이건 여기서 딱 보시면 돼요. 푸른 바수꾼, 블루, 200. 경험치 10씩 줄였죠? 심술 두꺼비도 10으로 줄였죠? 210에서 200으로 줄이는 대신에, 돌고복도 줄였죠? 작은 돌고복도 줄이는 대신에, 칼라부리 보시면 경험치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큰 거, 20을 더 주고, PP 칼라부리, 5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칼라부리 경험치를 늘렸어요. 결국 이거 같은 경우는, 초반에 뭔가 좀 이렇게, 큼지막한 거 빨리 먹고 그냥 구두둑 구두둑 갱 다니는 거
그걸 오히려 좀 방지하게 하려고 하지 않나. 칼라브리 먹어라 이거예요. 그냥 칼라브리 먹어라. 그리고 칼라브리 잘 먹는 초식형 정글러들은 좀 편해졌죠? 그리고 뭐 칼라브리 잘 먹는 초식은 아닌 육식 중에서 잘 먹는 뭐 예를 들면은 녹턴, 바이 이런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희소식이죠. 뭐 챔프에 따라서 이건 상당히 좀 클 거라고 봅니다. 큰 것만 좀 먹고 돌아다녀야 됐던 뭐 리신 이런 친구들은 좀 짜증을 낼 거고 뭐 그런 패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틀린 숲. 네, 제가 안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스킨입니다. 7.1 패치에 나올 스킨들. 갱플랭크, 아지르, 가렌, 바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갱플랭크입니다. 오, 씨, 스킨 이쁜데 옛날 갱플로 돌려주면 더 이쁠 것 같은데. 자, 배틀크루즈 닮았는데. 자, 대장군 아지르. 와, 100% 비둘기. 중국 비둘기. 대장군 가렌. 사각턱 좋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강유? 아, 사각턱 좋은. 자, 대장군 바이. 야, 이건 진짜 멋있네, 일러스트도. 어우, 되게 멋있어. 대장군 바이는 진짜 잘 나온 것 같네요. 안 그래도 지금 바이가 상당히 그 패치 이후에 정글로 진짜 좋은 정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바이 스킨까지 나왔으면은 제 생각에 아마 바이 충들 많이 늘어날 겁니다. 힘내세요. 자, 그리고 크로마는 불꽃놀이 징크스.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1 패치 노트 리뷰였습니다. 끝!